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반팔 셔츠는 아재스럽다? No, no. 우리 아빠들이 그렇게 입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입진 말자고요. 매칭하는 악세사리들을 잘 활용해서 미니멀 시크한 룩에도 활용하실 수 있고, 원단감에 따라 우아한 느낌도 디테일에 따라 스테이트먼트 피스가 될 수도 있는 게 반팔 셔츠란 말이죠. 게다가 여름 시즌 몸에 들러붙지 않고 어벙하게 헐렁하게 입을 수 있는 패션 아이템. 특히나 에르메스 컬렉션에서 리조트 캐주얼 룩으로 연출해준 저 반팔 셔츠 룩들은 따라해보면 분해 나잖아. 깔끔하면서도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제 기준 예쁜 반팔 셔츠들을 모아봤으니까요. 키미 픽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유니온 블루의 썬데이 셔츠입니다. 제일 무난 기본 스타일로 추천드리는 코튼 백, 부드럽고 매끈하면서 크리스피한 원단감에 60수 코튼, 얇아서 어따 시원합니다. 요 반팔 셔츠 신규 컬러 옐로우 색상이 나와 버렸어. 내가 레몬 그레이 코디 한다 했죠? 살짝 도시적이면서 상큼함을 가져가주는. 이번 시즌 뽀짝한 컬러들로 새로 출시됐으니까 요 컬러들도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여유롭게 뚝 떨어지는 실루엣에 가슴 한쪽 포켓 들어가주는 심플한 스타일, 밑단 쪽 살짝 곡선 지면서 앞뒤 기장감 차이 살짝 있었고요. 좀 차분하면서 말끔 깔끔하게 입기 좋은 그래파이트 컬러. 차분한 데이트룩, 전시회 가는 느낌, 그런데 활용해주시면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저 레몬 컬러는 제가 레몬 그레이라 외쳤지만 연청 데님이랑 매칭해주면 멍멍이 훨씬 나는 연하남 스타일. 상큼하잖아! 오늘은 또 저희 키장남 모델도 있으니까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247 시리즈의 오버사이즈드 포켓 하프 셔츠입니다. 요건 또 기본 스타일 같으면서 셔켓으로 활용하시기도 너무 좋을 깔끔한 스타일. 코튼 백으로 촉촉 매끈하면서 크리스피한 터치감에 마찬가지로 얇은 원단감이지만 색감이 비침을 걱정할 정도의 컬러웨이들이 아니에요. 제가 요거 왜 셔켓 느낌으로 활용하면 예쁘다 했냐면, 우선 핏은 루즈하면서 툭 떨어지고 소매 기장이 좀 더 길게 나와줘서 팔뚝을 이제 가려줍니다. 카라는 버튼다운 디테일이 히든으로 되어 있어줘서 깔끔하면서도 왼쪽 가슴쪽 슬립 포켓, 그리고 양쪽 사이드로 포켓이 들어가줘요. 요 디테일 때문에 요 반팔 셔츠는 셔켓처럼 좀 풀어 헤쳐서 입어도 예쁘겠다 싶었죠. 풀어 헤쳐! 하지만 그냥 깔끔하게 입으셔도 됩니다. 담백하고 깔끔하게. 민트 컬러는 거의 그냥 그레이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여기저기 셔켓으로도 활용하기 좋을 컬러로는 그래파이트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윈터 워드롭의 린넨 코튼 하프 셔츠입니다. 서머 시즌 하면 또 린넨 맛 찾으실 분들 계실 거 아니까죠. 그 내추럴한 무드가 은근 섹시하단 말이죠. 알아요? 린넨 코튼 혼방으로 매트하면서 그 린넨 특유의 텍스처감은 느껴지는 원단감. 엄청 얇진 않지만 그래도 적당히 얇은 원단감이라 화이트의 경우 살짝의 비침이 있을 순 있긴 해요.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핏에 원단감이 어느 정도 각을 세워주는 스타일이라서 체형 보완도 됩니다. 민 반팔 셔츠에는 시그니처 포켓 디테일이 있는데 이게 사이드로 열려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멋부림용이다. 청량미 넘치는 이 스카이 블루톤은 꾸러기 느낌으로 연출해주셔도 예쁠 것 같고요. 깔끔, 담백, 도화지 같은 그냥 정말 뭐 어디 거슬릴 거 없는 그런 스타일의 셔츠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만한 이 포인트 컬러 바지도 추천드릴게요.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라퍼지 스토어의 쿨링 텐셀 린넨 인시전 반팔 셔츠입니다. 이제부터는 너무 무난무난 깔끔한 스타일 말고 어느 정도 디테일이 가미된 녀석들로 준비를 했어요. 이 제품은 정말 킹성비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디테일이 적당히 들어가줘서 심심하지 않을 스타일이에요. 텐셀 린넨 나일론 혼방으로 얇고 찰랑이면서 매끈. 린넨 맛은 나지만 터치감은 텐셀에 찰랑임이 다했다. 약간 엘라스틴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찰랑! 루즈한 실루엣에 앞쪽 곡선 두 줄 절개 디테일, 등짝으로는 한 줄씩. 요 절개 디테일이 너무 과하지 않은 디테일 포인트라서 좋아요. 그래서 살짝 힙한, 캐주얼한 감성의 팬츠랑 매칭을 해줘도 너무 잘 묻더라고요. 내추럴한 감성의 크림 컬러는 리조트 캐주얼 룩의 찰떡이지만 워낙에나 얇고 찰랑이고 비침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요거까지 그냥 매력 어필하는 거지.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어디드 키드의 데이지 하프 셔츠입니다. 이거 루프 봤을 때부터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휴가로 아직 구매 못하셨다면 이거 입고 휴가 떠나면 돼. 바닷가 가자. 코튼 백으로 크리스피한 터치감인데 되게 촉촉한 원단감이에요. 비침이 어느 정도 있긴 하다 하겠지만 심한 스타일 절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에 각이 사라져서 체형 보완도 되고 메인 포인트는 바로 이 붓으로 그린 듯한 플라워. 과하지 않은 디테일이라서 그 옷장 속 스테이트먼트 피스가 되어줄 여름 아이템. 오픈 카라로 단추 다 잠궈서 깔끔하게도 가능해서 깔끔한 느낌으로 입어줘도 심심하지 않을 포인트 아이템이 되어주고 컬러감이 또 누리끼리 해가지고 이어지게 약간 누리끼리한 베이지 계열 바지랑 매칭해줘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은 노드 아카이브의 자카드 하프 셔츠입니다. 요건 또 완전 셀렉이 미쳐버려. 멀리서 보면 모르겠지만 가까이서 이렇게 힙언듯 보면 와 내 돈. 폴리코튼 혼방으로 관리 쉽고 자카드. 아가이 패턴스러운 다이아몬드 패턴이 매력적인 크리스피하면서도 촉촉한 원단감. 이 자카드 패턴이 원단감 자체도 예쁘지만 은근 또 이런 게 찌리팀도 가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심플, 여유로운 실루엣에 가슴 포켓 하나. 근데 이게 또 소매 끝쪽 밑단 쪽 컷오프 디테일까지 깔끔하면서 분해하는 디테일 요소들 다 챙겨준 거죠. 개인적으로 심심할 수 있는 서머 코디를 이렇게 원단감, 텍스처감 이렇게 고려해줘가지고 코디를 해주면 이 사람 좀 패션 좀 안 해. 너 좀 친다? 편하게 입었지만 옷을 좀 아는 사람들은 알아주는 거지. 이게 나이 먹으면서 혹은 좀 옷을 조금 더 좋아해지게 되면 이런 것들 좀 따지게 되더라고.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스타일로 준비해본 아재스럽지 않은 반팔 셔츠 추천편이었는데요. 요즘 코로나 마스크 해제돼서 만날 약속들도 많아지니까 특히 이번 여름에는 좀 신경 써서 멋 좀 부려봅시다. 나돌아 댕겨야 여친도 생기고 남친도 생기고 나 어떡하냐. 오늘 추천드린 전 브랜드 전 제품 이벤트 나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열심히 나갈 일 많아져야 되니까 우리 옆집 남친 생겨야 되니까 꾸미기 좋은 아이템들 있다면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